여보, 드디어 오늘이야. 신우이 보냈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분명 뵙는 거죠. 별로 긴장 안 돼? 네. 어, 진짜? 뭐, 사실 마음으로는 떨려? 굉장히 떨려. 갈까? 여러분, 오늘은 저희 누나들에게 제가 최근에 커밍아웃을 하게 됐거든요. 누나들하고 같이 만나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전으로 두부랑 같이 누나 집으로 가서 또 영상을 켜보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대전에 왔더니 두부가 반응이에요. 왜냐면 두부가 대전에서 왔거든요. 여긴 내가 살던 고향? 내가 살던 고향의 냄새가 나? 여보, 약간 긴장한 것 같다. 아니? 아닌데? 되게 긴장한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작은 누나를 태우고 큰 누나네 집으로 가려고 지금 대전역에 거의 다 왔는데 뚜지가 계속 안절부절 못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네, 만나기 10분 전인데 어때?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을 거야. 이따 둘이 어색하게 있는 거 찍어야지. 어? 여러분, 지금 뚜지가 눈 돌렸어요. 옆에 오른쪽에 조금 훈훈한 사람 지나가니까. 어머! 이거 찍어야겠다, 저 사람. 야, 저 사람 쳐다봤어요, 얘가. 아니, 너가 자꾸 나 그러잖아. 여보, 진짜 증거 봐. 제대로 잡았어, 뭐 지금. 그녀가 왔다. 그녀의 등장. 해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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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한 줄에 맞나. 일단 누나 집 갈까? 누나 영상 나오시는 거 괜찮으세요? 괜찮지. 갑자기 모자이크 할 거 아니에요? 네. 누나 어때? 얘 실제로 봤잖아, 뚜지. 얘 실명 얘기하면 안 된다? 되게 내가 생각한 이미지랑 다르다고? 생각한 이미지랑? 어떻게 다르네? 좋게 달라? 뭔가 너보다 공격이 다 클 줄 알았어. 어. 아~ 왜? 내가 여자의 포지션일 줄 알았냐? 어때? 난리야? 누나 어? 인사해줘 빨리. 안돼, 뭐야? 아니, 라이브 아니야. 고생했어 오늘은. 안녕. 고생했어 오늘은. 부추하지만 웃겨. 집들이 선물. 뭐 집들이야? 아, 저 처음 오니까. 뭐야? 선물 샀어. 뭘 이런 걸 고마워. 거절 절대 안 하고. 아니야. 네. 뭐 진짜 뭐 이런 거 같은데. 작은 누나 것도 사왔는데. 선물 준 거. 내물 버거 냄새를 딱 맡고 어, 이건 뭔가 작은 누나 느낌이고 저건 큰 누나 느낌이야 돼 이랬거든. 응. 근데 얘가 딱 그렇게 산 거였어. 누나들 나 부탁이 있어. 뭔데? 나가서 내 영상을 찍을 거잖아. 그럼 나는 꿀이고 얘 뚜지. 아~ 뭐라고? 나는 꿀이고 얘는 뚜지야, 알았지? 표정 뭐야? 뭐야, 닉네임이야? 우리 채널 이름이자 닉네임이지. 너가 불러봐. 두부? 두부 일로 와. 와. 와, 옆에 딱 달라붙는 거 봐. 진짜 배은망도. 어, 여기 이쁘다, 카페. 여기 예쁘다, 되게 많아요. 아니, 다 그런 거 없어. 그냥 진짜 마음대로 본거이거로가야 아우. 대박. 왜 마음 내서? 예술지향 알잖아. 그럼 가득 담아. 너 카피바라 알아? 얘 닮았어. 닮았다니까? 아니, 카피바라랑 성격도 닮은 것 같아. 어. 그래서 두부가 좋아하나 봐. 카피바라 친화력 갑이잖아. 알지? 이름을 바꿔. 네. 카피뚜지였대. 커커. 맞아, 커커랑. 우리가 그런 거 닮았어.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은이는 먹어보라. 이 맛있는 거 못 먹어봐서 그런지.
앵글 전환 치렴. 얘가 이게 뚜지랑 작은 누나. 이게 큰 누나. 나 어딨어? 뭐 하는 거야? 발사하는 거 같은데? 파이브 오토 아이브. 어 돼지다. 그냥 딱 먹고 골랐네. 아 잠깐만. 예. 누나들이 이번에 그 좀 사이드 귀에 빠졌어 지금. 예. 다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와 여기 좋은 거 같아. 어 나쁘지 않은데 여기? 여기 할까? 여기 좋은 거 같아. 하자. 짠. 그 비하인드 스토리. 나 집 나올 때 이사 도와준 애도 얘기. 아 진짜? 그때 사귀고 있었어. 친구가 데려다 줬어. 친구가 데리러 온대. 다 얘야. 아 진짜? 이상하다 진짜. 나 엄마한테 그래서 여자다 이랬거든. 엄청 오래됐다. 그럼 나 23살에 얘 만났어.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고. 얘 왜 좋아? 착하잖아. 에? 우와 나 온다. 대리 같지 왜? 대리 같지. 이게 알아? 이거는 꾸지피 튀김 오뎅 전골? 둘이 둘간이가 있어. 그냥 그리고 누나들이 있으니까 그냥 재미로 보러 왔다. 그래서. 아니 남자면서 뭐가 저 남자끼리? 네. 저희 같이 일을 해야 돼서. 14년 10월 14일 오후 2시야. 저는 95년 2월 6일 오후 7시 50분이요. 아나 뭔가 뭐지? 뭐가 아, 궁금하다고? 둘이? 네. 진짜 대단히 좋은데? 에? 대단히 좋더라고. 한마디로 말하라면 아주 대단히 좋다요. 이게 무슨 쌀 해가지고 나쁘고 혼잡고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무슨 살이 끼었다 해가지고 예. 둘이 안 좋은 거 그런 거 얘기해야 되거든? 네. 그런 악살, 흉살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상당히 좋다가 되고 남자 쪽이 얘가 쉬어, 물.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악이 없잖아 물이라는 건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산이 아무리 크고 높아도 물이라는 건 역학에서 근원적으로 막아질 수가 없대 속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생을 물 흐르듯이 잘 사는 사람으로 나와 그 원래는 옛날에 이 사주가 이제 문인 사주고 문인이라는 게 그냥 이제 문관 무관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이 반면에 또 이 사주도 마찬가지 여기가 이제 토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지금 땅덩어리지 뭐 믿음 신의 성질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을 야비하게 이용해 먹고 어떤 권모술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믿음 신의 성실이란 말이에요. 네. 사람이 진실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토하고 수는 예를 들어 지구 땅덩어리하고 물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지. 근데 사실상 토 입장에서 물을 잘 만났다 해. 왜 그러냐면 땅이 아무 물기가 없으면 땅에서 사람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생존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땅하고 물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 입장에서 수가 재산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이 밑에 글자끼리도 합이란 말이에요. 이제 요 글자하고 요 글자 밑에 글자하고도 합이야, 합. 역학에서 살이 아니라 살이 만들어지면 나쁘다거든. 근데 살의 반대 아주 좋다요. 저희 그럼 같이 사업을 하면 좋다지. 괜찮을까요? 그럼. 사주의 특성이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몰라서 남한테 속는 일이 없다요. 이 사주는, 이 사주는 사람이 땅이니까 땅은 진실하고 남을 의심할 줄을 몰라. 얼마나 좋은 점이요. 진짜 맞는 거네. 내 마음하고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 주다가 더러 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더러는 어떤 이제 사업적으로 막 어떤 계산하고서 쳐들어오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사람 조심은 하라요. 오, 그게 이제 장점이 되기도 하고 더러는 사람 조심은 하라라는 조건이 따라붙어 둘이 세상이 좋다요. 이 사주가 만약에 이제 너무 마음 좋아가지고 딴 사람한테 저 뭐라 그럴까? 혹시 사람 조심을 하라는데 이 사주가랑 같이 하게 되면 잘 챙겨 이 사주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서로가 뭐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좋다고 했다. 조심해야 되는 거? 뭐 딴 거 없어 이 사주가 사람 너무 잘 믿어주는 거. 감사할까? 아 맛있겠다. 여기가 저희 큰 누나의 또간 집입니다. 미쳤지? 미친놈이네. 진짜 미쳤다. 내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인데
얘한테 다 배웠어요. 투샷. 저희 지금 한차하고 누나들하고 볼링 치러 갑니다. 누나도 나올래? 안녕. 누나들 나와봐. 저희 볼링장 못 가고 집가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집가서 뭐 시켜 먹자. 우리 그냥 이걸로 통일하면 안 돼? 빨리 좀 더 낫다 할까요? 나 같은 거. 아까 그랬잖아. 점쟁이님이 모르고 그런 거 절대 안 나왔어. 점쟁이 똑똑한 거야. 어, 너무 귀엽다. 누나 차세 진짜 이모 같다. 언박싱 하는 그녀들. 어때? 또지 선물 마음에 들어? 야, 어, 귀엽다. 근데 형 진짜 좋다. 야, 발바닥 봐. 오, 형 좋다. 난 못 듣겠어. 조지 뿌듯하겠다. 내가 보면 되게 이런 거 섬세해. 그니까 어떻게 이런 걸 또 준비할 생각을 다 했대. 미쳤다. 미쳤어. 졸라 귀여워 이거 봐. 미쳤다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봐 뒤에. 아 진짜 언니 색깔도 예쁘다. 짠. 아, 안 닦아. 짠.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때? 정말 존맛해. 맛있어? 누나들은 꾸리가 커온 그걸 다 보셨잖아요. 어찌됐든 자기 피셜로는 엄마가 자기를 키우기가 엄청 쉬웠을 거라고 엄청 자기 암전했다고 고분고분. 그게 맞는. 근데 엄마는 엄마는 인정하던데? 그러면은 얼굴에 대놓고서는 난 너를 키우는 게 제일 힘들었다. 하겠니? 왜 이렇게 내 뱃살처럼 나오냐? 여러분 이거 제 뱃살 아니에요? 그지 약간 뱃살처럼 나오잖아. 나 아직도 신기해. 우리 이러고 있는 게 그냥 너 친구로 소개시킬 수 있는 건 느낌이야. 나도 누나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약간 허무한 거야. 이러고 그냥 차라리 빨리 얘기할 거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적절한 타이밍일 수도 있는 거야. 만약 너가 했다든지. 내가 어렸을 때 만약 얘기가 했다 그럼 내가 뭐래 미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그치. 그냥 그 내가 그거에 대해서 굳이 심오하게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누나한테 진짜 고맙다니까. 누나한테 커밍아웃하고 울었어. 누가? 네. 근데 슬픔의 감정이 아니었어. 뭐랄까 감격이야?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존나 오만 가지 감정이야. 후련함 아 막 뭔가 아쉬움 막 진짜 오만 가지. 누나들이 또 해준 말들 있잖아요. 맞아 맞아 힘들었겠다. 맞아 따뜻하게 맞아. 얘기를 했단 말이야 누나들이 또 그래가지고. 얘 또라이인가 봐요. 누나들 앞에서 빙글빙글 주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가 줘. 누나들 앞에서 너가 줘. 빨리 몰카 이거 영상 가게야. 저희는 아침밥을 아침밥이 아니지 점심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누나들 드디어 성심당에 가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감격스럽습니다. 맛있게 먹었어? 우리 소담원이라는 카페에 왔어. 너네 팔찌 커플 팔찌? 똑같은 거야? 네. 이거가 얘가 내랑 기념일 때 사준 거고 이거가 내가 얘 생일 때 사준 거. 이거다. 나 모자 쓴 거 브이로그에 처음 나가네. 그치? 뭐지? 쟤 하는 짓 보면 귀엽다. 야 이거는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어떻게 해? 우와 네가 시킨 거지? 역시 넌 센스 있어. 메인으로 있어요. 그래서 멋있잖아. 멋있어? 성심당이 멋있어? 대전의 자부심. 성심당. 그거 말고 없잖아.
어? 이거 논란 생겨? 우리가 성심당이니까. So you think you were right? Bring it on, bring it on, prove me wrong. Go put up a fight. The way I do, way I do will knock you down. Woo! 회포를 푸셨네. 와 진짜 많다. 좋아? 사진 찍어달라고? 누나 잘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많아. 다음에 또 놀러와. 네. 이어 성심당에 와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먹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먹어보고 얘기한다며? 뭐야 이제 집 가야 돼. 다들 안녕. 인사해줘. 응? 인사해줄래? 누구한테? 아니 나한테 좀 해줄래? 어. 안녕. 조심히 가. 안녕. 가면 돼? 응. 뭐, 누나들하고 인사해. 어제 하룻밤 잘 부었습니다. 안전하고. 나 조심히 가. 왼손인데? 지금 오른 조심히 가라. 사랑해 뽕해줘. 안녕. 잘 살려. 낯설다. 내 손을 걸래. 조심히 가고. 도착하면 내가 너 조심해. 고마웠어요. 안녕. 들어가. 알았어 가. 우리 누나들 본 소감이 어땠어?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고 말씀해주셔서 좋았어. 말씀만으로도 너무 좋았어. 같이 했던 시간이 누나들도 즐거웠었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될까 싶어서. 나도 근데 진짜로 어제 되게 행복하게 잘 논 것 같아. 지금 집 가고 있는데 토지가 튀김 소보로 못 참겠다고. 어 냄새 뭐야? 당장 뜯어달라 그래서 조수로서 냄새 어떡해. 그래서 튀김 소보로를 먹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을래? 이거 종류가 다를걸? 이게 고구마고 기본 먹을까? 기본 먹을래? 튀김 소보로를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먼저 한 입 먹여볼게요. 맛있어? 뭐 먹겠다고? 들고? 안 돼 미안해 내가 먹여줄게. Kiss you before the sun goes down. It's what you're doing, making me feel like.